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색실로 예쁜 꽃 모양 귀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원색실이랑 여기 맞는 코바늘, 그리고 여기 진주가 필요하고요. 여기 또 이런 고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주침이 필요해요, 두 개. 그리고 귀걸이 부분,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두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꽃부터 한번 쪄볼게요. 자, 여기 고리에다가 여기 실을 걸어서. 자, 이렇게 실을 걸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한번 해, 아니, 사슬뜨기 한번 해서, 자, 짧은뜨기를 자, 계속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리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17코를 떠줄게요. 자, 지금 17코를 떴습니다. 7코를 떴거든요. 자, 14코를 뜹니다. 이렇게 14코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14코를 뜬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해서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사슬뜨기를 한번, 두 번, 세번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축구에 넣어주시고 넣어서 빼뜨기를 하세요. 빼뜨기를 하고 또 사슬코기 코를 세 개 해서, 자,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세 코를 뜨고 빼뜨기 해주시고, 세 코를 뜨고 사슬뜨기 세 코에서 이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금색실은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이제 원색실은 시원한 느낌이 나죠, 그죠? 이게 검사한 사가 조금 이렇게 이것도 섬유가 아니고 이거는 금속인 것 같아요. 이게 섬유는 뭐 합성 섬유, 뭐면 섬유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섬유질이 아니고 금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귀걸이 뜰 때는 이게 더, 더 반짝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슬뜨기를 세 코를 해서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떴습니다. 이렇게 떴으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여기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다 돌았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네, 딱딱하다 보니까 잘안 빠져요, 실이.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여기 실을 꺼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 꽃실이 여기 안 보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 넛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서 네,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주면 빼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긴 부분 이렇게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자 이거는 밑에 꽃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자그 다음에는 자 위에 고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리 부분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처음에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 짧은뜨기를, 고리 속에 짧은뜨기를 12코를 할 거예요. 자, 12코를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겨주세요. 3개 당겨주시고, 저기 마지막에 왔으면, 자, 이 부분이랑 첫 코에 여기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실을 끊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끊어서, 3개 당겨주세요. 3개 당겨주고, 아까 여기 첫 꼬리 부분도 이렇게 3개 당겨주세요. 저렇게 당겨주시면 예쁜, 네, 동그라미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묶어주셔도 되고, 그럼 더 단단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묶어서, 저는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뒤에다가 또 여기 이 부분을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빼낼게요. 먼저 빼낸 다음에 자 가위로 이 부분은 잘라줄게요.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진주 구슬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자, 먼저 진주 구슬부터 연결할게요. 자, 진주 침으로, 먼저 진주 침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여기. 진주 침을 이렇게 찔러서 여기 진주, 분홍 진주 구슬에 이렇게 끼워서 자 위쪽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이렇게 찔러주면 돼요.
여기 바깥으로 안 나오죠, 그죠? 바깥으로 나오면 큰일 나요, 이렇게. 찔려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침 찔리지 않게 위에서 꽂아서, 예,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도록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고리로 연결할게요. 고리를 살짝 벌려서 자 위에 큰 부분이랑 위에 여기 작은 부분이랑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했으면 고리에다가 여기를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한 다음에 자 모아주세요. 요거 고리를 빠지지 않게 여기 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져 자 합니다. 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모아서 빠지지 않게 자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았죠. 자 여기 연결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위에 이제 기치를 달도록 할게요. 이제 기치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치도 여기 고리를 살짝 눌려서 자 여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